올해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기준으로 사망사고가 4건이 났습니다. 저희 철도 노동조합에서도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60배 이상 그렇게 이제 되는데 직원 수는 불과 이제 3배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작업자 한 분이 이 설러 전환기도 취급하고 또 다음 작업을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됐던 상황인데 한 명만 더 있었더라면 사람이 그 통로를 다니려면 사실 죽음을 무릅쓰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한 가지의 원인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영국의 잡지인 모던 레일웨이즈가 1990년에서 2000년까지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인데요. 1위는 버스였습니다. 10억 명당 4.3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네, 2위도 궁금하실 텐데요. 2위는 바로 철도였습니다. 10억 명당 20명이 사망했죠. 하지만 안전한 교통수단 2위의 명성이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업 중 산재 사망 사고가 나거나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네, 툭하면 벌어지는 후진국형 사고. 우리 철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임광균 송원대 철도경영학과 교수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철도 관련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서 올해 것만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할까요? 네, 올해 사망 사고가 4건이 났습니다. 3월에 대전에 있는 차량 사업소에서 열차 하부 점검 중에 직원 한 분이 사망하셨고, 7월에는 서울 중랑역에서 승강장에서 직원이 또 점검을 하던 중에 열차에 치여 또 사망하신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얼마 안 됐는데요. 9월에는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에 직원이 열차에 치여서 사망하신 사고가 있었고, 11월 5일에는 경기 의왕시의 화물열차 기지역 오봉역에서 열차 분리 결합 입판 업무를 하다가 직원 한 분이 열차에 치여서 역시 사망하신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탈선 사고도 짚어볼까요? 네, 탈선 사고 올해 총 3건이 일어났는데요. 11월 6일에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죠. 시민 35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또 7월에는 SRT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고, 1월에는 KT 산천 객차가 영동터널 인근에서 역시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참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철도 노동조합에서도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조합이 어쨌든 작업 환경 개선이라든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이것이 번번이 사실은 어떤 뭐 예산이나 이런 거 부족으로 인해서 정부의 승인이 없다라는 이유로 가로막혔었던 좀 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대응하면서도 보다 좀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 예방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정부에서는 작업자의 어떤 과실 이쪽을 이제 중심으로 놓고 살펴보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저희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망 사고 건수로만 보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성이 좀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나요? 뭐 이건 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단 한 건만 발생해도 조합원의 목숨과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 이렇게 이제 통으로 철도로 보는 것보다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철도, 이제 일반철도 그리고 이제 도시철도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연간 이용자 수 비율로 보면 대략 한 86%에 해당되는 압도적인 비율이 그쪽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사실 10억 명당 0.3건으로 또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철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또 맞고요. 또 불행하게도 요즘에 이제 코레일에서 좀 사고가 좀 잦아서 2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특별히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잘못되어 있는지 분명히 좀 짚어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산재 사고뿐만 아니라 탈선 사고도 올해 유독 많이 들렸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3건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연간 일상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올해 유독 좀 심했다고 봐야 하는지 어떤가요? 현장에서 작업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계시지만 최근 탈선 사고로 인해서 뭐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승객들 중에서 아직까지는 그 정도 사고는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전조 증상으로 다양한 이 작은 사고들이 누적이 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이 사고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관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정말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 중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11월 5일이었고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코레일 직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교수님은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셨나요? 1차적으로 뭐 이렇게 발표된 사항은 물론 이제 아직은 조사 중입니다만 선로 전환기가 예를 들면 A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작동이 안 됐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B방향으로 이제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자가 B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뒤를 이렇게 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가까이에 있는 역이 이제 의왕역입니다. 직선 거리 2km 정도에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화물을 취급을 하고 있고 업무량이 뭐 거의 한 60배 이상 그렇게 이제 되는데 직원 수는 불과 이제 3배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이제 일부 노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게 틀림없다. 좀 정책 실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마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그 대한민국의 1950년대 풍경을 연상케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봉역이. 그리고 철도에서 전체 화물 물동량의 한 36%를 차지할 만큼 36%. 네, 업무량이 이제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화물량의 철도공사 저희도 이제 인력 문제를 제일 우선순위로 꼽고 있고요. 근데 다만 사고가 사실은 어느 단 한 가지 원인만 가지고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작업자가 사실은 선로 옆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작업 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열차를 이용할 때 보면 앞에서 이제 열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가 그 열차의 맨 앞에 있잖아요. 기관차가 맨 앞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는 유치를 하고 기관차를 다시 돌려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사는 벽을 보고 운전하는 느낌인 거죠. 아무것도 못 보고. 그렇죠. 앞에 화물 열차가 20량, 30량이 있으니까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무전기로만 어쨌든 무전기에만 의존해서 열차를 운행해야 되는데 혹시 자동차로 치면 후진 주차 같은 건가요? 뭐 그렇죠. 후진인데 자동차 뒤에 같은 자동차를 한 20개, 30대 정도를 물고 그런 느낌이죠. 하나는 지금 현장에서 사고 당시에 수송원 두 분이 계셨던 상황인가요? 네. 그러면 2인 1조 근무인 건데 원래 규정은 어떻습니까? 규정상으로 저희가 작업 4규라고 하는데요. 작업 4규에는 2인 이상이 이제 한 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4규를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오봉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워낙 업무량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네. 3명이 한 조를 이뤄서 일을 해왔어요. 아. 네. 그럼 그 말은 최소 3명은 필요하다는 얘기로 해석도 되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최소 3인이 한 조가 돼야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인력들이 어쨌든 부족하면서 결국 이제 둘이서 근무를 해야 했고 만약에 그 당시에 3명이서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이 작업자 한 분이 이 선로 전환기도 취급하고 또 다음 작업을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됐던 상황인데 한 명만 더 있었더라면 선로 전환기 부근에서 담당해서 취급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분이 이제 열차 이동을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 사실은 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사실 사고라는 것이 일어날 때는 그 전에 수많은 전조 증상이 있었을 것이고요. 한 가지의 원인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고 원인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강훈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지난 5일 사망한 직원 장모 씨와 함께 열차 분리결합 업무를 맡아온 성낙권 씨. 성 씨는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당시 선로 전환기에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관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작업 사고 나기 나는 오전에 그 앞쪽 선로기에 선로 전환기 누르는 선로 전환기에서 장애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점검하는 직원들을 불렀고 이상 없음 확인받고 또 작업을 계속 진행했었던 거고요. 성 씨는 또 사고 당시 현장의 작업 인원이 총 2명에 불과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선로가 곡선 구조인데다 저녁 시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
2인 1조 근무 규정 탓에 현장의 안전 확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사고가 났던 이곳 포함 모든 군에는 다 곡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확보가 안 돼서 사고 났다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일했던 직원으로서 많이. 이에 더해 수송원이 선로 사이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용 통로가 없는 점도 짚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사고가 난 화물열차 기지입니다. 선로가 좁은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람이 다닐 통로가 거의 없어 사고 위험성이 늘 높았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북적에도 차관이 와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선로를 통과하는데 이동 통로 구간이 2m 이상 되지 않으면 이동하지 말고 엄벌을 처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선로하고 선로 사이 2m 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오봉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책임 전가를 시키는 이 모습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건지. 성 씨는 정부가 사고 원인을 현장 직원의 안전 불감증이나 업무에 대한 자만 태도로 몰고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현장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너무 좁다. 그 노동자들이 지나가기에는 너무 좁은 공간들이 많았다. 좀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실제로 사고가 난 지점을 보시면 영상에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레일, 그러니까 선로 궤도가 이제 1435mm잖아요. 근데 기관차 차폭이 3127mm 정도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레일보다 80에서 한 90cm가 더 튀어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로 옆에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건 여기서 최소한 2m 떨어진 곳에 안전한 작업 통로가 있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람이 들어가면 차를 피하려면 한 1, 20cm밖에 틈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화면도 보셨겠지만 정말 그 현장을 가보면 사람이 그 통로를 다니려면 사실은 죽음을 무릅쓰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철조망 옮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싶은데 워낙 이제 선로가 또 촘촘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업 통로를 확보하려면 선로를 하나 이렇게 드러내던가 사실은 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까지 어제 저희가 좀 그 철도공사랑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대책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3호선 정발산역 사고 기억하실 텐데 정말 똑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거거든요. 이게 이런 사고가 왜 거듭되는 건지 또 2인 1조 규정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특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 운행 간격이 굉장히 짧습니다. 공사나 어떤 이제 설비나 그런 것들이 잘못 있으면 역사에 특히 선로상에 그러면 이제 인접역이나 아니면 이제 가까운 관리 역사에 열차 운행 안전 협약서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미처 이제 이렇게 승인을 받기 전에 작업에 이제 들어갔던 거죠. 사업자 세 명이. 근데 이제 그 사고 난 분이 이제 해야 할 역할이 보니까 열차를 감시하는 업무였더라고요. 예, 하필 또 이제 그분이 이렇게 열차를 감시하는 업무에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기관사가 이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 자체를 인지도 못했던 거죠. 이게 스크린 도어 이제 부품 교체 작업을 알려줬는데, 그게 뭐 승인이 뭐 충분히 뭐 승인이 사전에 공식적으로 됐든 안 됐든 안에서 작업을 하는 중에 또 열차는 운행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늘 항상 있는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열차 운행선상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철저하게 열차가 몇 분대에 들어오는지가 다 파악이 되고 그리고 열차가 중간에 이제 다니지 않는 시간대를 이제 파악해서 저희가 선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위험 때문에 아예 열차를 차단시키고 작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정발산 사고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어쨌든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저희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사고를 겪어봤지만 이게 보통 일을 안 하려고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업무만 하고 나와도 되는데 네. 저희도 안타까운 게 아니 왜 굳이 먼저 혹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더 하려고 하다가 이런 사고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뭐 한편으로 보면은 그것이 작업 수칙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이라고 생각해요. 철도 노동자들의. 물론 이걸로 이제 사고를 정당화할 수는 물론 없겠지만, 네.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원인을 명확히 좀 밝혀야 저희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철도 사건 사고는 한 건만 일어나도 한 명의 목숨만 잃어도 매우 심각한 일이다라는 정책 실장님의 이야기가 가슴에 참 와닿았는데요. 한 명의 목숨도 잃어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다음 주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요 국토부에게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막연하다는 얘기인 거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철도의 안전 문화는 사실은 처벌 문화입니다. 처벌 문화. 사건을 정리할 수는 있지만 이건 예방 대책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유지관리는 코를 열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교통안전 문화에서 왔죠. 국토부에서 수시로 오죠. 그 다음에 국무정리실에서 오죠. 행안부에서 오죠. 1년 내내 정말 점검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억울할 수 있는 거죠.